잘 들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통 털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한다. 지문이 있다. 보기가 있다. 1에서 5번이 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습관 중에 가장 악질적인 습관이 여기 제일 악질이야. 이렇게 읽어. 그리고 이렇게 풀어. 그리고 틀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야. 왜? 네가 이 선지를 읽을 때이 지문의 내용이 기억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엄밀하지 않거든. 뭉개서 기억나는 거거든. 이 뭉갬 현상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정답을 쓸때 자꾸 선지가 뒤로 밀립니다. 4, 5번을 답으로 쓴다고 주로. 4, 5번이 답이 아닌데도 4, 5번에 손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아니, 답은 찾아야겠고, 심리적으로. 맞고 맞으니까, 그지? 여기서 어떻게든 코난이 되는 거죠, 4, 5번에서. 명탐정이 되는 거야. 4, 5번, 여기서 찾아야 돼. 무슨 소리 알겠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틀려 처먹은 방식이야. 이렇게 읽으면 바보야. 자, 봐봐. 항상 발문을 보면, 그러니까 문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학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가 많아요.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약간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가 나와요. 왜냐? 이 지문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 출제자가. 그럼 보기를 건드리고 보기에 자신의 관점을 집어넣으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압살적으로 많아요, 문학에서. 독서는 안 그래. 독서는 거의 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 근데 여기는 보기를 바탕으로입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그럼 내 관점에서 봐봐. 보기를 바탕으로, 즉내 관점에서 아이유를 바라본다. 내가 아는 가수가 몇명안 되거든. 내 관점에서 아이유를 바라본다. 그럼 뭐야? 아, 아이유? 되게 작곡을 잘하네. 아이유 말이야? 아, 노래가 참 좋네. 라고 내가 평가했잖아. 그럼 뭐가 정보가 뭐가 먼저 와? 자, 내 관점에서 아이유를 본다. 그러면 유대종 관점에서 아이유를 보는데, 야, 유대종 말이야? 이상하잖아. 아이유가 먼저 와야지. 내 말은 뭐냐면 윗글 정보가 먼저 와야 된다고. 윗글 정보가 먼저 오고, 선지는 선지인데 윗글에 대한 정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 관점이 들어와. 보기 정보가 들어온다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 너는. 즉, 네가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끊고 이렇게 읽는 거야. 분절, 분절이야.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포인트야. 의식적으로. 봐봐. 윗글 정보는 여기 있겠지. 선지 앞부분은 여기 있겠지. 선지 뒷부분은 여기 있겠지, 주로. 항상 이런 정형화된 패턴은 아니겠지만 주로 정보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윗글에 대한 정보, 보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 일단은 요걸 확인한다, 알파. 앞으로 알파는 윗글과의 포인트야. 그 다음에 베타. 이 선지 뒷부분과 보기가 맞는지 확인. 하나 더. 이걸로 안 끝나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 감마가 있어. 간만은 뭐냐면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연결되어 있을 때는 주변 문맥을 끌어와야 돼. 알겠어? 요거일 때는 주변 문맥을 끌어와야 돼. 요 간마를 볼 때는 주변 문맥을 끌어와야만 해.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 페이크를 걸어. 어떻게 거냐? 당시에 6평 때 네가 그 34번에 3번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4, 5번까지 밀려갔던 이유는 뭐뭐 하든지 때문이야. 지금은 기억 안 나겠지만. 야! 살든지 죽든지 뭐 얽매이지 않겠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어! 얽매이지 않아 보여. 요짓을 한다고. 방금 확 넘어갔잖아. 이거는 결국엔 9평에 뭐냐면 민도식. 소설 문제 31번. 왜? 보기를 보니까 민도식은 굉장히 중도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논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 집에 가서 보라고. 4, 5번 써있어. 거기까지 간 거야, 결국. 2번을 휘리릭 넘어갔으니까 4, 5번까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6평 때 이걸 맞았더라도 9평 때 그걸 틀린 새끼는 지금 여기서 왜이 6평 때 3번 선지가 왜 답인지 대답을 못해. 민도식 틀린 애는 요걸 대답 못한다니까? 왜 3번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너 얽매이지 않는 거 맞아.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 얽매이지 않겠다. 그럼 왜 뭐 때문에 아니라서가 얘기가 안 된다고. 똑같은 실수야. 일단은 장치 중에 하나 얘기했어. 여러분이 갖춰야 될 태도와 장치는 이따위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좆대는 지름길이야, 이거. 그러면 분절, 선지를 분절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건 뭐냐면, 잘 들어. 알파는 윗글과 선지 중에 윗글 정보가 어긋나 버린 거야. 가령 지문에서 형과 동생이 갈등하고 있지 않아. 동생이 형을 오히려 걱정해.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동생이 형을 막 걱정해. 형 죽지 마, 형 죽으면 안 돼, 이러고 있어. 근데 윗글 정보, 형과 동생의 갈등은 안 되죠. 잘 죽었네. 이제 저 재산은 내 것.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주로 팩트로 조지는 방식이 알파야. 베타는 원래 2006, 7, 8에 잘 나왔는데 요즘 다시 나와. 완전 보기의 의미를 완전 거꾸로 쓰는 거지. 당시 정지용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 살고 있었대. 근데 도시를 그리워한다? Fuck no. 그냥 보기에서 완전 어긋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요거는 앞뒤 연결이 틀린 방식.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일상 언어라면 되게 쉬워. 여기 봐봐. 나는 키가 작죠. 넌 내 수업 듣죠. 키 작아서 수업 들어? 편안하고 안락해서? 해치지 않을 것 같아서?
키 작은 것도 맞고 네가 내 수업 듣는 것도 맞는데 키 작아서 수업 듣는 건 아니잖아요. 앞뒤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앞뒤 연결성 가지고 낸다고. 그럴 때 지문을 끌어와서 판단을 또 해야 된다고요. 자, 요거 알겠어? 일단 요거 알겠지? 그럼 사실 이 34번의 3번은 보기를 보니까 절대자를 회의하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럼 34번의 3번은 왜 틀린 거야? 다시 얘기해봐.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고 차는 차다라는 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야? 보기를 다시 봐봐. 누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야? 절대자죠. 오히려 보기에 따르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현실에 기초해 살겠다는 얘기니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얽매여야지. 알겠어? 여기 베타에서 갈라졌잖아. 여기 틀리잖아. 절대자를 회의하고 절대자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가 뭉개는 사고를 바꿔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나랑 맨날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7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 선지 판단의 방식 이제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 저거 봐. 이제 저거 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방식. 자, 네가 저거 봐. 내가 이거 총 20번은 얘기했겠다. 뭐가 있어? 첫 번째, 뭐에서 조져? 뭐에서 조져? 팩트에서 조진다. 두 번째, 뭐에서 조져? 의미. 팩트에서 틀리게 하는 법 세 가지. 뭐 그거가 바뀌어. 요번에 나왔잖아. 비좁은 공간에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건 나야 어미 물고기들이야. 요런 거. 두 번째 뭐야? 선우도치. 말 타고 그림에 들어갔는지 그림에 들어가서 말 탔는지 뭐 이런 거 낸다고. 청총말 얻었는지 아직 못 얻었는지. 세 번째 뭐야? 의도삽입. 연결성 문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의도가 틀린 게 있고요. 혹은 앞뒤 연결성.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는 스타일. 앞뒤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의미적으로. 이건 의미라는 건 뭐야? 정서, 태도, 분위기, 보기인데 이걸 어떻게 내거나? 거꾸로 내거나. 혹은 범주. 범주라는 건 앞에 수식어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얽매임의 범주였지.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절대자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요렇게 내면 어려워. 근데 사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중심으로 살겠다니까 이 상반도 되는 거야. 요거 요거로 된 거야. 너를 자극한 건 요거로 자극한 거고. 살든지 죽든지 아우 그래 얽매이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요 두 개로 따져보면 얽매임의 범주는 절대자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현실에 오히려 얽매이는 거에 가까운데 현실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지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꾸로 썼네. 범주도 틀렸네. 요렇게 딱 잡아줘야 된다고.